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. 시대 사기꾼을 끝까지 쫓아서 잡으러 가는 그런 캐릭터인데요. 3조를 삼킨 진현필은 뭘 하려고 할까? 일단 안 해본 캐릭터라서 도전해보고 싶었고요.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놈 하나 좀 있어야죠. 이 영화를 좀 더 스페셜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캐릭터보다는 훨씬 남성성을 끌어올리려고 많이 했고 선수네. 진현필 그 위에 버티고 있는 대가리들 라이벌을 싹 다 밀어버릴 거거든.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.